소울님께서 보내주신 사연입니다.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고등학교 때였습니다. 공부보다 친구들과 한참 놀 때였죠. 그때 한참 버디버디라는 메신저가 있을 때였습니다. 버디에서 어느 한 여자를 알게 되었는데 어느 날 그녀의 버디에 당신은 행복한가요?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대화를 걸어 저도 물어보았죠. 행복하시냐고. 말이 없더군요. 그래서 전 화제를 돌려 뭐 좋아하시냐, 오늘은 뭐 하셨냐, 이런저런 사담을 건넸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말이 없던 그녀. 저는 순간 이상한 직감이 느껴졌고, 저기요, 강퇴하지 말고 들어보세요. 당신이 행복하다고 생각하기보다 행복한 생각을 하고 당신이 왜 의미 있는 사람인지 생각해보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제서야 여자분께서 말을 하시더군요. 힘들다고, 죽고 싶다고, 자기가 왜 사는지 모르겠다고. 그래서 전 일단 전화로 대화하자고 어렵게 설득하여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파 보이는, 힘없고 흐느끼는 그녀의 목소리. 정말로 힘들고 죽고 싶다는 말을 반복하더군요. 안 되겠다 싶어 그땐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일단 만나자고 말했습니다. 마침 주말이라 학교도 안 가니 일단 사람 하나 살려야겠다는 생각뿐이었던 것 같습니다. 저는 가진 용돈과 알바했던 돈을 들고 제가 살던 대구에서 무작정 그녀가 사는 대전으로 향했죠. 그녀에게 터미널로 나와 있으라고 말했고 전화로 계속 진정시키며 대전으로 갔습니다. 터미널엔 웬 예쁘장하지만 굉장히 마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사이였지만 서로 금세 알아볼 수 있었고 여자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마음껏 우르라며 다독여 주었고 조금 진정이 된 후에 커피숍으로 갔습니다. 울고 싶으면 마음껏 울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면 뭐든 다 털어놓으라고 했습니다. 한참을 또 머뭇거리던 그녀는 힘들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는 힘들게 살고 있다고. 부모님도 아프시고 오빠가 집에 가장이라서 혼자서 돈 벌고 있지만 한계가 있어 너무 버거운 삶을 살고 있는데 학교에서조차 왕따를 당하고 있다고 이야기하더군요. 저는 그렇다고 너무 자책하지 말고 지치지 말라고 왕따하는 놈들 누구냐 내가 혼내주겠다 하며 대도 않는 가오를 잡으며 허세를 부렸습니다. 제 행동에 그녀가 힘겹게 피식 웃으며 그러지 말라고 싸우면 안 된다고 하더군요. 너무나 순수한 아이였습니다. 일단 제가 해줄 수 있는 게 없으니 오늘 하루만이라도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제가 가진 돈에 차비만을 남겨두고 맛있는 것도 먹고 영화관과 오락실 등을 다니며 모든 걸 다 잊고 재미있게 놀게 되었습니다. 그리곤 저녁이 되어 저는 집으로 가기 위해 버스에 올라야 했고 버스에서 받은 문자에 오늘이 생애 최고로 행복한 날이었다고 이렇게 행복했던 적은 처음이었다는 메시지를 보낸 그녀. 나란 놈도 누군가를 행복하게 해줄 수 있구나 라는 생각에 저 역시 행복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렇게 서로 연락하며 지내다 서로 마음이 맞아 사귀게 되었고 대전으로 왔다 갔다 하며 사귄 지 1년쯤 되었을 때 그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저는 기쁜 마음에 또 대전으로 달려갔는데 글쎄 그만 만나자더군요. 왜 그러냐고 내가 잘못한 게 있냐고 이유라도 알자는 저의 말에
넌 이제 질린다고, 다른 사람이 좋아졌다고 하더군요. 순간 배신감에 전 그 자리를 박차고 그래 잘 살아라 하고 저는 다시 대구로 왔습니다. 그렇게 전 그녀와 헤어졌고 그녀를 잊으려 공부하며 친구들과 놀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느덧 고등학교를 졸업했고 우연히 옛 추억이 잠겨 싸이월드를 뒤적거리다 그녀의 싸이에 가보았습니다. 그곳엔 행복해 라고 적혀있더군요. 새로 사귄 남자랑 잘 되나 보네 하며 여기저기 무심결에 클릭했는데 비공개였던 다이어리 게시판이 공개 상태였습니다. 다이어리에는 새로 생긴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하나도 없었고 오직 저와의 첫 만남부터 사귀며 지냈던 소중한 추억들이 하나하나 써 있었습니다. 그리곤 저와 헤어지기 전날을 끝으로 더 이상의 일기는 없었죠. 무언가 이상했습니다. 내가 질린다던 그녀가 나와의 추억을 그대로 남겨두고 새로운 남자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다니. 저는 조심스레 그녀의 하나뿐인 친구에게 연락을 시도했습니다. 그리곤 믿기지 않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정말 영화나 드라마에서나 본 너무 뻔한 스토리였습니다. 그녀가 며칠 전 세상을 떠났다고. 그만 그녀를 잊으라는 친구의 목소리. 저는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 멍했지만 이내 정신을 차리고 물었습니다. 무슨 일이냐고. 뇌종양이었다는군요. 전 바로 전화를 끊고 대전으로 향했습니다. 대전으로 가는 내내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친구에게 전해들은 장례식장엔 그녀 대신 그녀의 영정사진이 밝게 웃으며 저를 맞이했고 그곳엔 그녀의 친구와 부모님 그리고 친오빠가 계셨습니다. 인사를 드리고 울고 있자 부모님께서 와주어서 고맙다며 딸에게 이야기 몇 번 들었었다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그녀 역시 예전부터 아팠었는데 집안 사정으로 수술도 못 받고 이렇게 떠났다며 서럽게 우셨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걸까요? 그녀는 저를 만날 때마다 자기가 먼저 죽으면 꼭 높은 산에 뿌려달란 말을 했었고 저는 그럴 때마다 그녀에게 왜 그런 말을 하냐며 화를 냈었던 기억이 나네요. 그렇게 그녀는 화장되었고 저는 또 그 모습에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녀의 말대로 화장터에서 제일 높은 곳에 그녀를 뿌려주었고 그녀에게 선물하려고 샀지만 헤어지자 말에 차마 전해주지 못했던 바지도 함께 묻었습니다. 지금은 저도 잘 살고 있지만 그녀도 하늘 위에서 잘 살고 있겠죠? 그곳에서 당신은 행복하십니까? 꼭 행복하길 바랍니다.